어쨌든 공항과 거북이는 가수라고 하는 그 최상등급의 산성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그 레벨로 따지면 거북도 공원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거북이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가 거북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입니다. 그 용이나 봉황도 뭐 마찬가지지만 거북 역시 그야말로 거북하면 현생 동물인데도 그 거북도 신화 전설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신화 전설의 영향이 없다면 거북이가 그토록 가서의 상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양에서 거북이라는 존재는 그저 물에 육지 왔다 갔다 하는 양서하는 동물 뭐그 정도로 끝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길래 거북이가 그러한 상징성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는가? 신화는 바로 사상이나 관념의 지표가 되는 내용을 전해주고 인간의 사고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 동양의 그 사상의 특징 중 하나가 상고주의라는 게 있었죠. 이 상고주의라는 것과 합해서 옛날 얘기는 다 맞다. 맞는 거다. 이러한 관념까지 어우러져서 실제로 거북에 대한 어떤 관념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얘기했던 산해경, 회남자, 초상, 그 외에 장자, 국어, 좌전 등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구세 사람들은 이러한 문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문헌이 언급하고 있는 거북에 관한 신화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한다는 거죠.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또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거북의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거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거북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생물, 소위 동물 체계 분류 체계에서 말하는 종류가 아니죠. 생물, 거북의 분류 체계에 따른 종류가 아니라, 그야말로 상징적 의미에 따른 종류. 그래서 신귀라는 것이 있고, 영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령스럽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신령스럽다. 신령이라는 말도 하나의 말이 아니라 신과 영이 합쳐진 말입니다. 봉황이 하나의 말이 아닌 것처럼 신령이라는 것은 신과 영이 합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신과 영은 그러면 각기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쉽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면, 이 유교에서는 사람은 혼과 백이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기서 혼과 백은 다른 거죠. 혼이라는 것은 이 어떤 기, 어떤 에너지 이러한 것이 혼이고, 백이라는 것은 그 기나 에너지를 담는 그릇. 이것이 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흩어지고, 백, 그 혼을 담고 있던 육신은 땅에서 흩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의미는 그 혼과 백을 함께 이루는 말이죠. 그러나 신과 령은 분명히 다른 거죠. 의미가. 그래서 이것을 따로 나누어서 거북도 신령한 저 신비스러운 거북이 신귀가 있고 그 신을 의미하는 저 거북이가 있고 백을 의미하는 영귀가 있어요. 그리고 서귀라고 하는 것은 서라는 것은 무당 혹은 점치는 거 이런 것을 서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점치는 거북이, 치는 거북이라기보다도 어떤 미래를 예시해주는 그러한 거북이, 이것이 서귀가 되는 거죠. 서귀. 그 외에 금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거북도 아니고 자라도 아닌 이 또한 상상의 거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교의 신선 사상 속에 나오는 삼신상과 관련된 거북이. 이 금오에 대한 도교의 그 전설을 보면 동해에 삼신산이 있어. 근데 그 삼신산은 애초에 무리를 떠다니고 있는데 이게 한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제가 저거 자꾸 떠다니니까 저거 좀안 됐다. 그래서 금오로 하여금 저거 좀 붙들고 있어라 좀. 그래서 이 금오라는 것이 그 삼신산을 밑에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산이 바다 위에서 고정되어 있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얘기에 불과하지만 도교에서는 그것을 또 그대로 믿고 모든 생활을 또 거기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뭐 거북에 대해서 장소에 관한 얘기는 단짚고 넘어갈 수는 없죠. 십장생도에 보면 십장생도라는 게열 가지 장생하는 오래 사는 동물, 식물, 천체, 일월 이런 것들을 한 화면 속에 그리는 것 아니겠어요? 십장생도라는 것이 물론 그중에서 사슴 따로 떼어내고 거북 따로 떼어내고 이렇게 그린 그림도 있죠. 이 십장생도에서의 거북은 당연히 장수의 상징,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 그 실제로 거북이의 그 수명이 뭐 100여 년 넘는 것도 있다고 하니 장수의 상징이 될 만하죠. 장수의 상징으로서의 거북이인데 지금 이것은 그 조각품으로 공예품으로 선인이
거북을 타고 가는 것을 조각한 거죠. 에, 이것이 왜, 이 거북이 왜 장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본래 이 선인이라고 하는 것, 즉, 신선은 immortal, 다시 말해서 죽지 않는 존재. 이 도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종지가, 도교의 종교적인 그 종지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죽음을 인정을 하고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후세계를 얘기합니다. 내 육신은 지금 죽어 없어져도 나는 영원히 산다. 천국에 가서, 또 극락에 가서, 뭐 이렇게 사후세계에 영생을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도교에서는 그거 뭐 쓸데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뭐 끝인데 뭐.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도교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미래 세계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천당이 있죠.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어요. 도교에는 그런 데가 없어. 대신 죽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선계가 있어. 그것은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그것이 선계입니다. 그 선계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선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도교에서 뭐 무슨 불사약을 만드니 뭐 불로 처가 어떠니 하면서 불사불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살려면 늙지 않아야겠죠. 에? 또 오래 살려면 죽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단전법을 하고 무슨 그 소위 금단이라 해서 뭐 금으로 만든 약을 먹으면 오래 사느니 뭐 이렇게 해서 전부 현실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러한 신선이 거북을 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장생의 의미다. 이 거북이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장생도, 십장생도에 나타나는 거북과 이런 신선이 타는 거북, 이게 선인, 이 거북을 타고 있는 이러한 작품들은 전부 거북이 장수의 상징으로 다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거북은 단순히 장수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잡한 의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상, 상서로운 존재, 상서로운 존재로서의 거북. 그러니까 단순히 장수로의 거북, 상징으로의 거북이 아니라 어떤 상서로움을 지닌 거북. 이러한 거북이 따로 또 있어요. 하도 낙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하도 낙서. 직역을 하면 황하에서 병마가 등에 지고 왔다는 그림. 여기서 하라는 것은, 중국에서 하라는 것은 바로 황하를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강 이러면 바로 양자강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강하면 이게 일반 명사처럼 느끼죠. 근데 중국에서 문헌에 나오거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라고 하면 그 하는 바로 황하입니다. 강이라고 하면 바로 양자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강이고 하죠. 그 황하에서 용마가 등에
그림을 지고 올라왔는데 그 그림을 하도라고 했죠. 그게 황하에서 나타난 그림. 그래서 하도라고 해요. 그리고 낙서라고 한 것은, 낙이라는 것은 그물 이름입니다. 낙수. 낙수라는 그 물에서 강에, 그것도 일종의 강이죠. 중국 대륙에서. 그 낙수에서 거북이가 등에 무엇을 치고 올라왔는데, 그뭐 숫자도 있고 온갖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낙서라 그래. 거기는 글 석자고, 하도에서는 그림 도자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도 도서관 그러지 않습니까? 도서관. 바로 그 어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림과 글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 가면 그림과 글이 있는 거죠. 도서관. 근데 그 하도와 낙서 중에 낙수의 신귀, 그 낙수의 낙서를 등에 메고 나온 그 거북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연유 때문에 그 낙수의 거북이는 어떤 신기한 서상의 의미를 갖는 거북이로 된 거죠. 신기하죠? 바다에서 촥저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상을 상징하는 거북이로서도 거북이가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지금 이것은 실제로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된 내용인데, 평안도에서 별난 거북이가 출현한 사실이 있었다. 지방관이 신귀라면서 이를 잡아 서울로 올라 보내니 왕이 종묘에 알린 뒤 바다에 놓아주면서 하늘의 뜻을 새겼다는 내용. 실제로 이 선조 27년 7월 7일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의 거북을 사실은 기대한 거죠. 그럴싸 그러한지 신기라. 이러한 것을 그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그림들이 바로 신귀도의 그림입니다. 지금 그 국립민속박물관에 쌍귀 별전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별전이 뭡니까? 별전. 별전이란 거는 현실적으로 유통하는 돈이 아니라 기념조화. 요즘 말로 하면 기념조화죠. 올림픽 기념조화 뭐 그러고 있죠. 그한 쌍의 거북이가 새겨진 기념조화가 있어요. 기념조화가.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거북이가 이제 한 쌍씩 있죠. 한 쌍이 있는데 낙출, 여기 그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낙출, 낙출 무슨 뜻입니까? 낙수에서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낙수에서 나왔다. 뭐가 신귀. 신귀 거북이자죠. 낙수에서 나온 신령한 거북 신귀. 그러니까 이 별전에 굳이 이 거북이를 새긴 뜻이 뭘까요? 그리고 이 뜻을 새긴 뜻이 뭘까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죠. 별전을 내는데
예, 그야말로 이 돈이 기념, 저, 엽전이 기념이 되고 그 뜻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뜻이 바로 이거다 해서 새긴 거죠. 벌써 하도, 낙서의 그 관념, 그리고 낙수의 낙서, 이러한 것들이 합해지고 그것이 서상의 의미를 가지고 신비스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예, 그 가진 거북이를 별전에다가 심문을 한 거죠. 그럼 이것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아주 좋겠죠. 그 신신령한 서상의 거북이가 내품 안에 있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이 민화 효제 문자도의 그 영자도 위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지금 이 거북을 그린 민화 화가는 이것을 낙서라고 그린 겁니다. 낙서. 낙서. 거북이가 낙서를 지금 등에 메고 올라온 게, 올라온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게 낙서인데, 이게 낙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귀가 부도, 도를 그림을 지고 왔어, 등에. 이것은 뭐냐 하면, 천지의 젊은이라. 그러니까 이 천지의 가장 예법의 기본이 되는 글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화를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하도와 낙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자도에다가 이것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그림을 사서 집에 장식하는 사람 역시 하도 낙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좀 어색해도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향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명. 신이 명한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일단 하늘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것은 아니죠. 말하자면 천명이라 그래도 크게 틀리지 않는 의미로 신명, 신명. 하늘의 명예의 상징으로서의 거북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여? 지금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임금을 이 동양에서는 천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천자. 천자라는 개념 그 자체가 바로 임금은 하늘의 아들이라. 하늘의 아들이 될수 있는 자격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천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저 군이요. 왕이라. 연산군도 군이요, 왕이고 지배적 있었죠. 근데 천자가 못 돼. 천자가 아니었죠. 우리 역대 조선의 왕 중에 천자라고 한다면 세종대왕쯤 될까요? 백성을 하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천자라는 의미는 하늘의 아들이고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왕, 이런 의미다 이 말이죠. 근데 하늘의 뜻을 뭔가 일을 할때 하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지금 뭐내 앞에, 임금 앞에 아주 험난한 일이 닥쳤어. 뭐 하나의 그 재난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홍수, 가뭄, 뭐 이런 천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쟁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왕 앞에 다가들었단 말이죠. 이때 왕은 무언가를 과단하게 결정을 해야 돼. 근데 그저 주저주저 망설이다가는 나라가 망하니까 왕은 무언가 과단성 있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 뭔지 점을 치는 점을 치는데 거북을 가지고 점을 친다는 거죠. 거북으로 점을 치는 방법은 거북의 그 바닥 껍질 있죠. 그 바닥 껍질을 불에다가 태워서 불에다가 태우면 금이 가게 되는데, 그 금이 가는 방향에 따라 그 소위 그 점괘가 달라요. 뭐 이를테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저리 가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거북을 통해서 점을 쳐서 결정을 한다고.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은 봉건 왕조에서는 오로지 왕이다. 근데 왕이 어떤 사실을 결정을 할때 도장을 찍잖아요. 이 옥새를 찍어요. 그럴 때그 옥새에다가 거북을 조각을 합니다. 이것을 거북 귀자 꼽지 뉴자를 써서 귀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옥새를 찍을 때에 그 거북이가 어떤 명을 알아가지고, 하늘의 명을 알아가지고 바르게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발상은 거북이가 무궁무진하게 오래 산다, 과거세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세까지 영생한다는 그러한 관념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사람은 영생하지 못하고 수명으로서 살 뿐인데, 거북이는 영생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사실까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념이 거북점을 만들게 되고, 거북점의 결과를 믿게 되는 거죠. 예, 그 증거물이 바로 옥새에 장식된 귀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륭을 점치는 능력을 가진 거북을 서귀라고 하는 거죠. 서귀. 자, 여기서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 거북의 습합, 호랑이의 습합 문제도 복잡했죠. 에? 호랑이도 아닌 것이, 표범도 아닌 것이, 그 복잡했죠. 이 거북이도 이 습합을 하게 되면서 복잡해집니다. 이 거북과 자라가, 그러니까 호랑이 얘기할 때 호랑이와 표범이 습합을 했죠. 근데 이 거북의 경우에는 자라와 습합을 합니다. 자라. 근데 동물 분류학적으로 보면 거북과 자라는 엄연히 다른 종류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겉모양도 달라요. 겉모양 거북이는 소위 그 귀면이라 그래서 육각형의 무늬가 쫙 있죠, 거북은. 근데 자라는 그런 무늬가 없어요. 그냥 맨 껍질이라 무늬 없이 달라요. 근데 이것이 습합을 했어. 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거부와 관계된 얘기를 할 때에 귀토지설, 말하자면 거북과 토끼 얘기, 거북과 토끼 얘기, 그리고 별주부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귀토지설은 거북과 토끼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분명히 주인공은 거북입니다. 거북이. 거북은 자라와 다른 거죠. 거북이라. 근데 별주부전이라는 것은 처음에 귀토지서, 처음에 그 근원이 되는 귀토지서를 번안하고 달리 해석을 하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별주부전입니다. 그러면 원안인 귀토지설은 언제 어떻게 나왔는가? 여러분들 삼국사기 아시죠? 그 삼국사기의 열전에 보면, 열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인물에 관한 얘기죠. 삼국사기 열전에 김춘추, 열전에 김춘추 기사 중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문헌상 처음으로 귀토지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와 토끼 얘기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삼국사기 열전 김춘추전이라는 거죠. 근데 그 김춘추전에 보면 이 귀토지설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봤어요? 예? 읽어봤어요? 재밌습니다. 단순히 뭐, 이 얘기를 소개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사건, 김춘추와의 관계되어서 귀토지설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런 얘기가 있어 들어봐 이게 아니고 김춘추에 얽힌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것이 귀토지설입니다. 뭐 상세히 얘기는 할수 없지만 대강 이 김춘추가 살아 있을 때 신라와 백제가 한창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신라가 위급하게 됐어. 말하자면 눌리게 됐고, 또그 김춘추의 그 부인이 백제의 군사에 의해서 죽게 돼. 아, 부인이 아니라 딸인가 그래요. 죽게 돼. 그래서 김춘추가 화가 났어. 저 백제를 저거 원수로 갚아야 되는데. 근데 당시 신라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힘이 좀 약해가지고 위에 있는 고구려의 원군을 받아서 힘을 합해서 백조를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춘추가 왕에게 권합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고구려의 원병을 받아서 고구려와 이 우리나라가 합해서 백조를 짓밟자. 그리고 왕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고구려에. 고구려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그 허락을 받고 고구려로 갑니다. 고구려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무슨 지역의 현령을 만나는 건데 그 현령이 천포를 노자하라고 천포를 300피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고구려 국경을 넘어갔죠. 예, 넘어갔어. 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왕은 누가 왔어? 물어봤어요. 김춘추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춘추는 워낙에 평소에 신라 사람이지만 고구려 왕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가움에 신하를 시켜가지고 객사에다가 모셔놓고 잔치를 베풀고 막 환영을 했어요. 대환영을.
근데 에그 그중에 이 고구려 신화가 기춘추를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아니 백제하고 전쟁 중에 왜 고구려에 왔을까 싶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하가 임금에게 저 김춘추라는 사람이 저거 좀 이상하다. 에?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 그 정탐하러 온것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왕, 고구려 왕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경원을 데리고 김춘추를 만났어요. 근데 김춘추가 이제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이 직접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당신 여기 왜 왔어? 이런 거. 아, 지금 저 백제하고 싸우는데 이 대국의 그 원, 저 군사 힘을 좀 빌려가지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원병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왕이 그래? 하면서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신라가 고구려 땅의 일부를 먹고 있었어요. 중령 일대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왕이 그러면 너가 뺏어간 그 중령 땅을 다시 돌려주면 내 원병을 보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전하 뭐 이랬겠죠. 전하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대국에 원병을 청하러 왔는데 난데없이 지난 일인 그 중령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거 저는 어떻게 할수 없이 저는 뭐 죽음으로밖에 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왕이 신경질이 나서 김춘추를 감옥에 가둬버렸죠. 감옥에 있으면서 또 춘추는 그 총신을 시켜가지고 그 가져간 그 청포 있죠. 그거 뇌물로 줘가지고 그 총신을 시켜서 어떻게 좀 자기가 감옥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 총신이 하는 말이 그 이름이 윤도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김춘추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귀토지설 알아? 이제 그때 귀토지설이 나옵니다. 당신 귀토지설 알아? 하면서 용왕 얘기, 뭐병 앓는 얘기, 거북이가 토끼 간을 구하려 가는 얘기 이제 나오죠. 이제 그게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구려의 윤도해라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처음으로 귀토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북이가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육지에 가서 토끼를 만나서 거기서 뭐범 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저 판소리에서는 토끼를 잘못 불러가지고 범을 불러가지고 범이 나가서 뭐 난리 난다. 그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바뀐 내용을 일부고. 근데 그 거북이가 육지에 가서 토끼를 등에 짚고 다시 용궁으로 가졌습니까? 속으로는 흐뭇했죠. 가는데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거. 이제 뭐 어느 정도 바닥 깊숙이 들어왔으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 해도 이놈은 이제 안될 거라 싶어 가지고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는 지금 가서 이제 죽었다 이제 그 궁궐 저 영궁에 가면 지금 우리 그 왕비가 가슴앓이로 지금 아파서 니 간을 꺼내 먹으면 잘 난다 그래서. 그래서 너를 지금 얻고 용궁으로 가는 거야 하니까 토끼가 하나도 놀라지도 않고 나는 원래 신명의 자손이라서 오장을 갖다가 씻어서 집어넣고 또 얻을 때가 또 꺼내서 씻어서 집어넣고 한다. 근데 요즘에 마침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이 간을 꺼내가지고 씻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바위 밑에 말리려고 놔뒀는데 내가 지금 이리 왔으니까 어쩌거지? 이제 물었어. 그러니까 거북이가 하는 말이 보였지 뭐.
다시 그러면 가시러 가자 하고 이제 다시 육지로 갑니다. 육지로 가서 육지에 닿자마자 토끼는 홀라당 뛰어내려서 숲으로 숨죠. 숨어서 거북이한테 말합니다. 야, 이 병신아. 어? 간 없이 어떻게 사냐? 어? 내가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 미련퉁아. 이랬어. 그러니까 거북이는 황당해서 이제 용궁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합니다. 그 감옥에서 그 소위 총신에게 그걸 저 뇌물을 주고 빼달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토짓을 듣고 김춘추가 그 뜻을 알아차리고, 그 뜻을 알아차리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처음에는 그 점령한 땅을 돌려줄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줬어. 그리고 왕은 돌려준다니까 이제 마음이 좋은 거죠. 편하지. 그래서 다시 이제 대접을 해가지고는 저 신라로 환송을 해줬어. 그런데 신라 땅에 들어오자마자 김춘추가 하는 말, 토끼가 하는 말 그대로. 이 땅이란 것은 나라의 땅이고 땅인데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것을 뭐 주고 말고 해. 내가 그때 그 편지를 쓴 거는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기토지설이 이제 나온 그 배경인데, 그러니까 그 김춘추가 바로 토끼지. 토끼. 근데 처음에 사실은 배경은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기토지설은 이제 나중에 재밌는 얘기로 이제 변합니다. 재밌는 얘기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 이 호랑이도 등장하고 이제 온갖 잡동산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소위 MSG를 치고 또 재밌게 하고 웃기는 장면 넣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 서민들의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인기를 얻을 때는 별주부죠. 귀토지설에 시작한 얘기가 별주부전이 돼요. 근데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거북이와 자라는 분명히 다른 동물인데 그 얘기가 별주부전이라는 형태로 나와도 그것을 즐기고 향유한 사람들은 크게 구별 안 해. 그야말로 서로 습함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 융합된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굳이 자라네? 거북이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림에서도 별주부전인데 여기는 거북이가 나와. 별주부전인데 거북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어떻고 거북이면 어떻냐 뭐 이런 거죠. 저번에 까치호랑이 그림에서 표범이 등장해도 표범이면 어떻고 호랑이는 어떻지 뭐 그런 얘기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자라와 거북이가 습합된 상태로 덩어리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거북을 그려도 이건 뭐 아무런 그 이상한 점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통도사 명부전의 벽화에 바로 거북이가 토끼를 데리고 용궁으로 가는 장면을 그렸는데 앞에는 거북이고 뒤에는 자라입니다. 여기는 뭐 완전히 죽첩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그림 보면 여기 잘렸지만 이준의 용궁이 그 보여요. 고래등 같은 막 집들이 보여. 물 속에 그런 집이 막 있어. 그래서 하여튼 거북과 자라는 하나의 그 습합된 형태로서 덩어리째로
이해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북과 자라가 수팍이 되는가 하면 거북과 용이 또 수팍이 됩니다. 그래서 비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근데 아까 거북이와 자라는 다른 개체가 하나로 합해진 것이고, 지금 이것은 두 동물이 하나로 합쳐졌는데 부분적으로 합해진 거.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거북이 몸에 용의 얼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쨌든 하나로 조합이 돼가지고 귀룡이라는 하나의 상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북과 용의 습합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귀룡이란 말을 쓰고 사용했는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귀룡이 감응하여 모두 상서의 자태를 표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귀룡이 상서의 자태를 표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그 가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봉황, 기린, 뭐 저기 거북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것은 중국 거지만 지금 요것이 그림이라고 치면 이것은 조각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각을 할때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피석에 그 비신을 올리는 소위 그 기대가 되는 부분을 보면 용 얼굴에 거북이 몸 이렇게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봤죠. 이런 것을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비석의 경우에 이 비희라고 하게 됩니다. 이 비희라고 하는 것은 용생구자설에서 나온 용의 이름입니다. 용생구자라는 것은 뭐냐면 용의 아홉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전부 신화 전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용이 아홉 아들을 갖고 있는데, 각기 이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성질도 다 다르고. 그 아홉 아들 중에 비희라는 아들이 있어요. 비희. 그 비희는 성질이 무거운 것을 지기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비신이 무거운 거니까, 그리고 비신이 넘어지지 않고 오래 유지돼야 하니까, 그래서 그 비신을 세우는 바탕을 바로 비희라는 동물로 형상화해서 그 위에 비신을 꽂는 겁니다. 보통 불교의 그 소위 선교의 선승들이 죽으면 탑을 세우죠. 부도탑을. 근데 그 부도탑을 세우고 그 선승의 일대기 업적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새겨서 옆에 탑비라는 걸 세우는데 그 탑비의 비신을 올리는 그 대좌를 보통 이 비희라고 부릅니다. 비희.
다시 말하지만 몸은 거북이고 얼굴은 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귀룡, 다시 말해서 거북과 용어의 습합체지만 용생구자의 하나인 비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홍경사 비, 홍경사 비 이게 이것은 그 지황국사 현묘탑 비인데 홍경사 비에 보면 여기에 귀룡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귀룡이라는 말은 바로 이 용과 거북 이것을 일러서 말하고 여기서 귀룡이라고 한 것은 이 탑비를 탑신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귀룡이라만 해도 이 탑비 혹은 비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귀룡이라고 했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귀룡은 아직 탈락되지 않냐고 자백이 오직 자백이 잘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룡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귀부를 얘기한 거죠. 자백은 귀신의 자백을 새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귀룡이라고 한 것은 즉 이것을 귀신의 받침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결론으로 들어가면 따박따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령스런 동식물 출현 등 예사롭지 않은 자연현상은 그 자체가 하늘이 인간에게 복을 내리기 전에 보여주는 전조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몇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그림이나 문양을 택해 생활 공간을 꾸밈으로써 그러한 전조가 현실화되기를 기대했다. 봉황과 거북 미술은 그러한 현실적 욕구를 표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동시에 미적 장식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내보렸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늘과 우리 사람 이것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 사고구조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상상의 동물인 경우 바로 천인 하늘, 천인 감응 사람과 하늘이 동시에 응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상이 바탕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봉황과 거북의 미술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봉황과 거북의 미술을 통해서 그 그림이나 조각이나 미술을 즐겼던 그 당대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다. 그 생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천인합일이라는 생각. 옛것은 옳다는 생각. 그리고 하늘과 사람은 항상 같이 느낀다는 천인 감흥의 생각. 이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기초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들은 체용의 개념으로 볼 때 용이고 쓰임새 용 쓰임새고 이
이 쓰임새고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체당 체.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 이것을 두 분야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번 강의 속에서는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으로 이 봉황이나 검은 미술을 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그 미술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이것을 먼저 보는 거죠. 용을. 근데 용을 용만으로 봐서는 체를 알 수가 없어. 분명히 용이라는 것은 체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만 봐서는 이 체를 알 수가 없어요. 거북 같으면 다 같은 거북이라. 그런데 그 어떤 거북과 어떤 거북은 체가 달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보는 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안목이죠. 안목. 안목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봐도 그 배후에 있는 체를 읽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전통 미술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용을 보는 기회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의 체를 소위 그 감지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 정도로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없으십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